이렇게 멀티 이펙터만 위주로 쓰시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건 좀 너무 뭐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렉까지 갔다 오신 분이 보시기에는 이건 가성비템이 될 수 있다. 완전 가성비죠. 네, 이렇게 완전 그렇습니다. 네. 기어 타임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단과 다니엘과 함께하는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아, 이렇게 또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나단 앤 다니엘이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유. 지금 구독자 규모가 한 2만 명 정도 되시니까 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이펙터나 약간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네. 그 CCM이라든가 이런 교회 음악 쪽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이선 앤 대니얼이지만 그냥 우린 나단 앤 다니엘로 네. 맞습니다. 구수하게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네,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나단 박상범님. 네. 유튜브 나단 앤 다니엘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워십 텐트라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저는 이제 텐트 장막이라는 또 네, 이런 교회 맞습니다.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 하나 새로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예. 그리고 CCM 앨범 녹음 라이브 세션 많이 하셨고 네. 두 분 지금도 계속 찬양할 때 같이 연주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다니엘 김신엽님 오셨고요. 네. 역시 같은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다니엘 오디오라는 게 이게 참 재밌는 이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CCM 앨범 녹음 및 라이브 세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버즈비에서는 사실상 듣기 어려웠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펙팅 사운드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워십 텐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어떤 이 음악적인 좀 이런 커뮤니티를 네. 좀 형성하겠다. 네, 뭐 양성하겠다. 약간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을 좀 제가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아,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좀 나누고 좀 그런 커뮤니티 위주로 좀 빌드를 해보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 그렇죠. 그 미얀마에서 5년 동안 하셨던 것을 예. 이제 한국에서 네네. 하시겠다. 네, 아, 그렇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예. 음악 선교사처럼 이렇게 왔다 네네, 갔다가 네네. 오셨는데 네, 한국에서도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보드를 저희가 이 밑에 지금 어마어마한 보드가 놓여져 있거든요. 제가 들어와서 보자마자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뭐 사이즈나 아니면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와 이런 보드를 본 적이 있나? 이거는 제가 그 보드 크게 쓰시는 분들 중에 이거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 두 개까지 갖고 다니시는 분은 봤지만 단일 보드로는 제가 본 것 중에 실제로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관심이 많아서 만들다 보니까 아 어차피 이 정도로 크게 만들 거면은 계속해서 뭐 유지 보수 변경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본인의 취미로 시작해서 업자가 된 그런 업체.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아예 업체를 차리셔서 다니엘 오디오라는 페달보드 제작 업체를 네.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궁금해 하실 만한 아, 이 정도 잘라면 얼마나 드나 저 너무 궁금해서 당연히 물어봤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보드 짜면 일반인들 사실 뭐 연주자들도 짜봐야 몇백 단위잖아요. 네. 단위가 다릅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갖고 나와 오늘 갖고 나오신 건 이제 나단님의 예, 맞습니다. 페달보드고요. 그리고 네. 다니엘님 거는 이거보다 좀 더 크다고. 더 큽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만드는데 내 걸 조금 더 크게 하겠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맞습니다. 구성 자체는 비슷하신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니 이렇게까지 보드를 좀 크게 쓰시는 게 이게 좀 이유가 있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아 저희 쪽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뭔데요? 그 어느 쪽인데요? 했더니 교회 음악 쪽에서 이제 네. 좀 페달보드를 크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교회 음악 쪽에서 이제 어떤 사운드의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딱 상상을 해봤을 때 이 교회 음악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뭐 초현실적인 거 그리고 어떤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들 네. 또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진짜 스토리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계들과 뭔가 이야기 그러니까 톤 자체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네, 네.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보통 우리가 그냥
하는 그런 음악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아, 공간계를 통해서 되게 표현을 엄청 네, 네. 아주 저희가 어디다가 얘기할 때 차용해야 될 정도로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네. 뭐, 뭔가 약간 그 강림하는 느낌을 주려면 뭘 많이 있어요. 네. 네, 사실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돕기 위한 사운드를 연구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왔죠. 그 아까 그래서 저 이게 중간에 사운드 샘플 딱 이제 시연하시는 걸 보면은 진짜 막 뭔가 부활하고 있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사운드로 그냥 딱 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 유튜브 제가 보면은 이 유튜브 채널 한번 저희가 가서 볼게요. 네. 유튜브 이제 가장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가 터치 오브 헤븐 이제 연주하신 맞습니다. 거. 네. 이거 제가 딱 들어가서 이게 영상 컨셉도 뭔가 되게 영상미도 되게 정갈해. 맞아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컨셉 딱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노트북 이제 하시는 거부터. 그 사운드를 이렇게 하는데 저 이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뭐 리뷰 요런 것들 하시고 사운드 이렇게 메이킹을 하시니까 톤 좋겠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톤이 알이 굵게 세팅이 잘 돼 있는 것도 잘 돼 있는 건데 그 공간계를 정말 딜레이를 진짜 맛깔나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구독자들 선에서만 그 감동이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월드와이드로 알고리즘을 예, 타서 그런지 예, 예. 밑에 외국인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아, 감동받아서 다들 여기 지금 거의 뭐 신앙이 예. 충만한 그런 댓글창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저도 이거 사운드를 보면서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운드 세팅을 좀 한 이 정도까지는 좀 고민을 해봄직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요즘 뭐 유명한 그런 보드들 중에서도 그 멀티 이펙터들 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저도 쓰고 있는 뭐 쿼드 코어텍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톤마스터 프로라든가 네네네네.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세션도 하고 다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굳이 이런 정도의 비용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공임과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무겁고 힘들고 이런데 굳이 이런 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사운드가 그런 멀티 팩터류의 사운드 또 이런 페달 보드에서 나오는 사운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냉장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렉 시스템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사운드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빠지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오두에 대한 욕심과 그 탐구정신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멀티 이펙터만 위주로 쓰시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건 좀 너무 뭐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렉까지 갔다 오신 분이 보시기에는 이건 가성비템이 될 수 있다. 완전 가성비죠. 네, 이렇게 완전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어차피 장 짜면은 비용도 비용인데 이거는 매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거 이동시키려면 돈이 뭐 일단 그렇죠. 네, 그래서 들죠. 뭐 외국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냉장고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타리스트들이 있는 밴드는 대부분 이제 그 쉬핑 항공 그 자기네들 전용기에다가 그 냉장고들 실어갖고 갖고 다니고 뭐 배에다가 맞습니다. 선적해갖고 갖고 오고 이런 것 자체가 일인데 네. 얘는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럼요. 물론 힘들지만 안 힘듭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차가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 뭐 하드케이스에다가 뭐 바퀴 체결 다 돼 있어서 끌고 다니기도 하고 사실 계단 올라올 때 조금 힘든 거 계단 올라올 때 여기 네. 올라올 때 4층 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이펙터 보드를 보면서 와 저는 이게 보통 내공으로 만들 수 있는 보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뭐 라우팅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다가 이 공간 배치나 아니면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밟는 거를 고려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맞아요. 심지어 여기가 이제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스템에서 아까 경악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이 보드의 전체적인 어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뭐 보드의 뭐 그런 특성들을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뭐 개괄적인 라우팅이라든가 사운드 세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의도했던 거를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캐치하셔가지고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아유, 하고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 보드는 이제 루프 스위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티 쓸 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이렇게 프리셋화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네. 그걸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멀티 이펙터의 어쩌면 장점은 간편한 거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뉴럴 DSP 같은 경우에는 뉴럴 DSP 회사에서 만드는 그 유니버스 사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뉴럴 DSP화된 딜레이, 리버브, 앰프 시뮬레이터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루프 시스템을 이제 꾹꾹이 보드로 쓰게 되면은 스트라이몬은 스트라이몬 유니버스, 그다음에 뭐 IK 이거는 IK 유니버스, 그다음에 JHS 유니버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결합을 해서 멀티팩터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오 네.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 멀티팩터들 네, 네. 그것들이 하나의 뭐 이거는 아이언맨이고 네네. 얘는 캡틴 아메리카고 아, 얘는 맞아요. 어벤져스다 약간 네, 그 세 개가 다 합쳐서 우와 표현이 멀티버스 멀티 유니버스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거는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약간 루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고려하면서 만드셨나요? 일단 그 드라이브 계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스위칭을 하는 게 드라이브 뭐 이제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가 있다. 내가 이 구간에서 쓰고 싶은 유닛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스위칭 한 번으로 뭐 1번과 3번, 2번과 4번, 4번과 1번 이런 식으로 드라이 계열을 스위칭하고 제일 이제 어려운 게 공간계 유닛들, 이제 그 멀티 프로세서 공간계들은 뱅크가 있잖아요. 뱅크. 그쵸. 근데 그거를 내가 드라이브를 바꾸면서 내가 원하는 뱅크의 공간계를 밟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뱅크는 막 100개씩 주어져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건 내가 원래 어차피 라이브에서 이만큼 못 넘나드니까 대충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다 비빌 수 있게 해서 편리한 세팅으로 해서 이제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내가 이 프리코러스 구간에서는 딜레이 리버브로 확 줘도 될 것 같아. 그럼 그 프리셋을 이제 내가 밟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탭을 이제 내가 이 라이브에서 탭을 한 300번 밟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걸 한 10번 내외로 줄여주는 그렇군요. 이건 진짜 고민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보드가 이 정도 쓰일 거면은 이런 사실 스위칭 시스템이 없으면은 중간에 뭐 하나 잠깐 톤 바꾸려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한번 이제 뭐 밟는 것도 미스가 많이 나는데 연주하다 보면은 빅살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이런 보드에서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 오늘의 주제는 사실 토넥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뭐 다른 이야기들을 아주 너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보드라 이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 토넥스를 지금 두 개를 쓰고 계시잖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토넥스 두 개가 딱딱 들어가 있어요. 톤 XX. 톤 XX. 무슨 욕 같네요. 네. 네, 톤 X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보드에서 토넥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두 개를 사용하고 계신지 여기도 좀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할까요?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보드가 우리가 이제 보드를 들고 다니게 되면은 멀티팩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환경에 가서든 내가 일정한 톤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네. 근데 보드로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IK 멀티미디어에서 나오는 토넥스는 이제 드라이브도 되지만 앰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단일 앰프로만 써도 훌륭하지만 앰프를 두 개를 쓰면은 토넥스를 두 개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라이브 때 좋은 컨디션의 리얼 앰프를 두 개를 놨을 때 얻는 효과랑 90%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직접 자기 앰프를 뭐 예를 들어 U2 엣지처럼 자기 AC30을 뭐 비즈니스 같이 태워서 가는 거 이런 거 아니면은 현장에서 렌탈 받아서 쓰는 앰프들은 같은 AC30인데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기서는 리얼 앰프만큼의 그 리얼함은 아니지만 그 앰프랑 최대한 가까운 그 캡처 소리를 항상 꼭 똑같은 퀄리티로 공연장의 규모와 시스템과 상관없이 낼 수가 있어서 그걸 이제 보드 위에 두 개를 장착하게 되고 이제 복스는 또 복스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팬더는 팬더의 매력이 또 있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복스의 그 스파클링하고 그 쟁글리한 그 사운드 그리고 팬더의 그 약간 덩치감 있고 베이스가 빠방한 요 사운드가 같이 이렇게 하드 패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인이어나 이제 스피커의 어떤 중앙 쪽에서 들으면은 이 3D 얻어들인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스테레오 이펙터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펙팅이 되면은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좋습니다. 진짜 톤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같은 종류의 앰프를 스테레오로 사용할 때도 좋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로 뭐 트위니버브가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완전히 아날로그 앰프면은 아무리 같은 모델이라도 뭐 연식에 따라서 뭐 사용됐었던 그 뭐 연주자의 성향에 따라서 미묘하게 뭔가 같은 세팅에서도 다른 사운드가 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세팅 값에서 이건 어쨌든 디지털 기기니까
완벽하게 세팅값을 같이 해놓으면 같은 사운드가 나오긴 하겠지만 네. 거기서 뭔가 약간 노브들을 살짝 미세 조정해서 우리가 일부러 더블링 해갖고 스테레오 사운드 만들듯이 맞습니다. 약간 그런 팁으로 같은 앰프를 사용하게 되면 네. 그런 매력도 또 느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어, 좋네요.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스테레오 팁. 네. 그리고 이 미디 단자를 활용해서 또 네. 이거를 사운드로 활용하는 방법도 노하우가 여기 또 녹아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보통 공연을 하면 리얼 앰프를 쓰다 보면은 앰프 톤으로 세팅을 해놓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클린 톤으로 마음에 드는 EQ를 세팅을 했을 때 리드로 갔을 때 조금 더 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EQ 페달을 사용한다든지 뭐 다른 부스터라든지 드라이브 유닛을 바꾼다든지 뭐 중첩을 한다든지 해서 아쉽지만 쓰기 그냥 괜찮은 정도로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디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톤엑스 빅박스 같은 경우에 일단 미디로 그렇죠.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세팅을 해서 쓸 때 뭐 클린이나 뭐 기본 크런치 쪽은 뭐 어떤 앰프 세팅으로 해놓고 똑같이 트윈 리버브를 쓴다고 해도 네. 다른 세팅의 그 옆에다가 그거보다 EQ를 앰프 EQ 노브를 조금 건드린 세팅을 또 저장을 해놓고요. 넘어갈 때 그 프리셋을 밟으면 같은 곡 안에서도 파트에서 파트 넘어갈 때 앰프 EQ잉이 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앰프가 교체가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그러네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 조작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해지고 맞습니다. 네, 그게 또 편안한 스위칭으로 바로바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네네. 좋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날로그적인 그 장점들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이펙터의 편리함과 그리고 렉에 예전에는 이제 꾹꾹이로 네. 표현하기 되게 힘들었던 그런 렉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피지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큰 보드를 통해서 사운드 시연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짜긴 좀 부담스럽다. 네. 조금 작은 옵션은 없냐? 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작은 옵션까지 네. 해서 사운드 시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사설을 많이 듣느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그냥 쭉 연주 멋진 사운드를 듣는 걸로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